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그랜마인 컨텍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plan 주어죠. 자, for world peace. 자, 우드 조동서 동서원형. 세계 평화를 위한 나의 계획은 아마도 우드. 자, eliminate는 제거 할 것이다. 모든 전쟁을 in the future, 미래.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나의 계획은, 자, put an end, 수거예요. 끝내다. 자, to the once가 받아주는 건 아까 wells, 지금 부정대명사가 복수 형태로 쓰였습니다. 자, 전쟁들을. 자, we are now involved in 까지 해서 대생략 구조예요. 자, 어떤 전쟁이냐면 우리가 지금 involved 수동태로 썼고요. 자, 전치사 in까지 써줘야 돼요. 여기서는 연류 되어진. 안 들어가네요. 자, 연류 되어진 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너는, 자, 조동사 동사원형 시작할 수가 있다. 자, 내 계획을, 자, 어떤 개념? for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썼죠. achieving world peace 까지 이런 계획을, 세계 평화를 성취하는 계획을, 자, today, 오늘날, 바로라죠, 오늘. 자, which 관계대명사 들어갔으니까 계속적 용법이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and it이겠죠. it이 나타내는 것은 여기서는 plan이에요. 자, 그리고 그 계획은 의미하는데 3인칭 단수, 자, 대접속사고요. 자, 우리가, 자, don't have to 뒤에 동사원형, 자,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for next war, 다음 전쟁이 to start, 일어나기에. 그래서 형용사법을 썼죠. 자, 지금 instead of 뒤에 ing 쓰겠죠. instead of calling yourself an anti-activist. 자, 하면 너가 너 스스로를 불러요. 그래서 제기대명사, 너가 너 스스로를, 자, anti는 반전쟁, 자, 반전쟁 활동주의자라고, 전쟁 반대 활동주의자라고 하기 전에, 대신에, 자, 너는 지금 삽입절, 자, become 될 수가 있는데, pro가 뭐냐면, 저는 좋아하다, like의 뜻이요. 뭐, pro peace activist로 하면, 평화 옹호주의자. 자, 평화 옹호주의자라고 부르는 게 낫다는 뜻이겠죠. 대신에 이거 하라니까. 자, when 너가 anti anything, anti야, anti, 반대, 어떤 것에 반대를 할 때, 자, 너는 will always, 빈도부사, 항상 조동사, 동사원형 가지게 되는데, an opposing, 빈칸 낼 수 있겠죠. 자, 반대하는 사이드를, 반대쪽, 반대자들, 뭐가, 너가 반대하면 또 다른 사람도 반대한단 말이죠. 자, 위치가 많은 건 여기서 팩트로 잡아야 돼요. 자, 너가 안티가 됐을 때 안티가 또 생긴다는 사실은, 자, always에서 리즈의 3인칭 단수역 역법주의 전체를 사실로 잡아서 단수 취급해야 돼요. 자, 이끄는데 뭐를? conflict, 분쟁을, 분쟁. 자, 그 다음 또 업범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자, where 앞에 이 분쟁을 장소로 잡아서 뒤에 완벽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완벽한 문장의 정의는 주어나 목적어 생략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해석은 그곳에서 한쪽이 이기고, 문장 끝났죠. 그 다음 한쪽이 지는, 문장 끝났어요. 또 그래서 주어 2번, 주어 1번 이렇게. 자, 너가 이해할 때 내 계획을, 자, 어떤 계획이냐면 for 전치사 뒤에 또 명사 achieving 하는, 세계 평화를 성취하는 계획을 이해할 때, 자, 끊어주시고, 너는 will see 동사원형 보게 될 것인데, 자, 전체가 what, 얼마나, 자, brilliant, what a brilliant, what a, 자, 그 다음 주어동사 it is까지, 여기 들어가, 문사 주어동사 요 우선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what a brilliant plan, 전체 하나로 잡아요. 얼마나 멋진 계획인지 그것이, 밑으로 내려서 다시 봐야 되겠네요. 자, 너는 보게 될 것인데, what a brilliant plan, 의문사 하나로 잡고요. 자, 얼마나 brilliant, 멋진, 총명화도 돼요, 계획인지 그 계획이. 자, for 사람을 위한, 자, of this world, 이 세계, 이렇게 잡고 또 어법이 순서로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요. 자, 전체가 또 목적으로 쓰인 간접 의문문의 어순입니다. 목적어, 간접 의문문, 얼마나 내 계획이 총명했는지를,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계, 이렇게 끝났어요.
자, never before in the history. 자, never 부정문 앞에 나왔죠. 자, has there은 도치가 일어났어요. 도치가 부정어 도치 썼고요. 저 요 문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Never, 자, before in the history는 삽입절이요. 역사에 이전에 언제도 없었단 말이에요. Has ever been은 경험의 용법이죠. 현재 완료에. 자, ever been 현재 완료 PP. 자, 없었어. Political은 정치적인. 자, 계획이 없었어요. 어떤 계획? To achieve 해주는 형용사 용법. 자, 어떤 것도. 자, 어떤 것이 또 뭐냐면 that. Has the potential to achieve as much as my plan for achieving world peace does 까지 저기 이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길게 써쓰고 이거 와 이 문장은 진짜 외워야 됩니다. 이거 서술형 나오면은 솔직히 저도 자신 없습니다. 안 외우고서는 마치기가 굉장히 힘든 영작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거는 외워주는 게 훨씬 더 속이 편해요. 절대 역사 이전에 has been ever been 현재 완료 경험 있은 적이 없어 정치적인 계획인데 어떤 것을 달성할 어떤 것이냐면은 that has potential 잠재력을 가졌는데 자 to achieve가 또 형용사법이죠 달성할 잠재력을 자 뭐를 자 as much as my plan for 자 내 계획만큼 많은 것을 자 뭐에 대해서 for achieving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 평화를 does 여기도 법 주어야 돼요 여기. 자, does가 받아주는 것은 사실상 여기서는 does 뒤에는 achieve 생략이에요. 앞에 하고 achieve 그러면은 의역하자면은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계획을 가지고 왔어 이 뜻이에요. 내 계획이 세계 평화를 성취하는 데 쓰는 만큼 더 많은 잠재력을 가졌던 것은 어떠한 정치적 계획도 이전에 역사에 절대 존재한 적이 없었어 라는 얘기예요. 완전 그 말도 안 돼요. 자 완전히 또라이죠. 제가 최고예요. 자 since는 접속사 왜냐면은 세계 평화가 is there 있기 때문에 자 to be achieved도 어법 주의해야 되겠죠. 형용사 어법. 그래서 to 부정사 플러스 수동으로 썼어요. 그럼 성취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끊어주시고 자 그 다음 all we have to do 까지 또 전체 절이 주어가 됐으니까 단수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have to 동사원형. 자, is be, 하, 여기서도 또 to 생략이에요. 자, to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 be 들어간 겁니다. 이거. 요 문장도 이거, 하, 또 외워야 돼요, 이거. 요, 어법. 쉽지만,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자, 왜냐하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평화가, 세계 평화가 성취되어지도록 끊어주시고, all we have to do, 전체 절이 주어. 자, 이런 식으로 주어가 강해질 때, 자 주어가 강하게 나올 때 우리가 뭐가 생각되냐면 뒤에 사실상 should가 생각돼요. should가 생각되고 원래는 to be였다가 그래서 to가 should 때문에 그래서 생각된 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be smart 비동사 뒤에 형용사 썼죠. 똑똑해지는 것인데 아이고 enough 위치주의 자 enough는 형용사 뒤에 가죠. 충분히 똑똑해지는 것이다. 자 to go and get 자 to 부정사 또 부사 목적으로 맨 마지막까지 꼬아놨네요. 자 부사 목적으로 가기 위하여 앞으로 그 다음에서 to 생략 구조죠. 그래서 동사 원형에 1번 동사 원형에 2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마침표가 이게 있나 마침표가 get it 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자 it이 말해주는 것은 맨 마지막에 또 뭐냐면 또 world peace예요. 뭐 굉장히 꼬여 있죠. 뭐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서 설명을 빨리 해갖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돌려갖고 그래서 맨 마지막 두 문장은 제가 볼 때도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주시라 깜빡하고 정리를 안 해갖고 다시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평화 어떤 식으로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 필자의 평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계획을 한번 읽어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글의 주제를 빅키씨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쟁 반대가 아닌 평화 지지를 통한 세계 평화.